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양배추 피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자주 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담아서 바로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.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오늘은 깻잎을 좀 준비하겠습니다. 사이사이 이렇게 깻잎을 또 사이에 넣고요. 이런 식으로 깻잎과 이렇게 깻잎을 또 넣고요. 큰 거는 꼭지는 좀 떼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집어먹기 좋은 사이즈로 통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줍니다. 나중에 또 숨이 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배추가 부피가 커서 이렇게 좀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.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숨이 죽으면 이게 쫙 내려갑니다. 생수 500ml입니다. 자, 설탕 종이컵 한 컵 넣는데요. 설탕 단 거 줄이고 싶으시면 당이 걱정되시면 유수가를 넣으시면 됩니다. 소금을 넣겠습니다. 소금은 이렇게 탁탁 털어서요. 한 개 반 넣겠습니다. 자, 식초 종이컵 한 컵 넣습니다.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끓이지 않아도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한 몇 달 걷더니 가거든요. 한 잠시 몇 시간 후면은 이게 이제 숨이 팍 내려가 있습니다. 지금 뚜껑이 안 닫히면 여기다 무거운 거 눌러 주셔도 됩니다. 뭔가를 위에다 이렇게 눌려 놓으시면 돼요. 냄비 물을 채워서 올려 놓으셔도 되고요.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놔두시면 됩니다.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이렇게 양배추가 숨이 죽어서 내려갔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또 꾹꾹 눌러 주면 됩니다. 아니면 아래 위로 요거 위치를 좀 살짝 박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위쪽이 절여졌으니까요. 자, 이렇게 아래 위로 양배추 잎 자리를 아래 위로 조금 박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제 물이 생겨서 안전이죠. 거의 잠길 듯 말 듯하고 있습니다. 이거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물이 더 많이 또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국물이 새콤달콤합니다.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실온에 두시면 되고요. 또 다 되고 나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오래오래 보관 가능합니다.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라서 담으면 조금 예쁘게 나옵니다. 소스 뿌려서 새콤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양배추와 향긋한 깻잎까지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